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하락 출발함에 따라서 좀 부담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스타트를 그렇게 끊긴 했는데 일단은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17% 3000선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3000선 약간 넘었다가 다시 299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5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0.56%, 58%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뭐 종목들이 하락하고 인텔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 좀 걱정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오로지 뭐 정치 테마나 관련된 테마 관련 종목들만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점점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혼자 고민하실 텐데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시면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와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필요한 정보, 아니면 궁금하신 거 또 응원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한번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시죠? 가장 궁금하시고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죠? 그런 종목들도 함께 저에게 보내주세요. 왜 매수하고 싶은지 이유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주식 정보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희가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 자, 여기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딱 꺼내셔서 바로 QR코드 인증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인증해주시고 QR코드 인증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사람들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저희는 말씀해 드렸듯이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인증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하락으로 좀 출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하락을 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김성현 전문가께서 먼저 안내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주도 그랬고 지지난 주도 그랬고 제가 일단 방향성 상방으로 좀 두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전날에 이제 빠졌으면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하고 그런 흐름들이 일단 보여주긴 한데 일단 코로나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독일에서는 지금 현재 내달 18일까지 해서 기존의 코로나 봉쇄 조치를 연장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부활절 기간인 이제 4월 1일부터 해서 4월 5일까지 해서 기업 그리고 상점 그리고 슈퍼마켓, 학교 등 모든 곳에서 이제 문을 닫고 집에서만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선조정을 받았고 국내 증시도 이제 약세 출발했죠. 현재 독일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확진자 수가 7,400명 정도 되고요. 하루 사망자만 250명 정도 아직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약 10만 명 꼴당 108명이 이제 죽는 꼴인데 지난달 대비해서 벌써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백신 접종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도 유럽 쪽에서는 아직까지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있다는 측면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에서 어떤 그런 유럽 주요국에서도 지금 현재 각국에 대한 어떤 이동 제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여행이라든가 항공 그리고 레저 이러한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도 크게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여행이나 항공주도 오늘도 이제 좀 개파락 출발 이후에 상승 흐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백신 여권이 이제 도입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쪽에서 현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백신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이미 발급을 했고요. 그린패스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이제 뭐 체육관이라나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뭐 호텔 같은 극장 같은 이런 곳에 출입을 이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지금 이걸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 국가인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패스 같은 이런 백신 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은 여행 관련 수혜주들이 충분히 강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억눌림을 좀 많이 당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일전에 이제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만에 여행 상품을 이제 내놓자마자 완판이 돼 버렸거든요. 60억 가량의 그냥 매출이 단 하루 만에 이제 내버렸다는 측면도 일단 구매 욕구가 자체가 이 해외 쪽으로 굉장히 강히 쏠려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여행 항공 레저 관련주들은요. 지금 현재는 저평가 관련된 종목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종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의 방향성은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 선 그리고 네. 코스닥 기준으로는 930포인트 선 여기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방향성은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선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 여권, 뭐, 여기저기서 유럽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 나옵니다. 뭐, 여행, 항공주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백신 여권을 만드는,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도 우리 시장에서 백신 여권 테마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좀 돌려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오늘 3천 깨졌는데 어떡하나요? 이 질문 그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방송에서도 3천이 깨졌다라는 데서 되게 의미를 많이 두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물론 이제 마디 가격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마디 가격마다, 그러니까 개별주로 봤을 때는 마디 가격마다 이제 효과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마디 가격이 되면 또 우리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내도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네네. 쉽다 하면 15만원 이렇게까지 13만원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통상 심리적으로, 마디 가격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들 심리고, 시장이라는 건 사람들 심리를 기본적으로 먹으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디 가격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3천이 깨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이 3천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자리인지, 이전에도 지지를 줬던 매수 지지를 줬던 자리인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마디 가격 때는 2,950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에 한번 지지를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시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해외 시장은 이제 김성현 전문가 해주셨고 오늘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네. 2,950대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에도 이제 의미 있는 자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지지 잘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때를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오늘 일단 양봉을 돌려내면은 현재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61선 인근에서 이제 양봉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아주는 자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흐름 자체도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박스권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3천 좀 깨었다고 해가지고 시장 뭐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도 중요한 자리 중단 21선에서 61선 인근에서는 양봉을 돌려내면서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갈까요? 안 갈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락이 멈출까요? 조정이 끝날까요? 박스권이 만들어줄까요?가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지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가 연장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가 현재 나와 있지 않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이제 어쨌든 간
시장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좀 퍼져 있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계속 더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스권만 하락만 멈춰주고 박스권이라도 만들어서 기간 조정을 주면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조정을 줘야지 더 갈 수 있거든요. 가격 조정을 주든지 기간 조정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을 주면은 주식 초보인 여러분들은 우수수 다 무너질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 계속 상승하는 장만 봤는데 오늘은 사면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다 우수수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B2를 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00조가 넘는 가계 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계속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조정일 때 우수수 무너지는 모습은 안 좋다. 당연히 증시에 훨씬 더 이제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을 준 이후에 상승 방향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바닥을 잡아주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지가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상황이고, 일단 오늘 시장도 그렇고 개파락을 시작했다가 브레이크가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 내에서 뭔가를 내주고 뭔가를 가져오시는 건 가능하다. 현재 구간에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포트를 늘리시는 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앞직 하방에 베팅하시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2950선을 오히려 좀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네요. 3000선이 오늘 내려갔는데, 이제는 뭐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로 3000선은 뭐 확고하게 좀 지키는 심리다라고 그렇게 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2950선까지도 오늘 일단은 뭐 좀 그 근방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걸 보면 확실히 2950선 깨지기 전까지는 뭐 시장이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그런 우리도 심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3,000 깨지니까 오늘도 순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코스피에서 5,000억 원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또 종목 상담 그거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샵 3772번으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 오히려 3,000 좀 내려갔으니까 이때쯤 저가 매수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저희에게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또 왜 그걸 사셨는지 그런 이유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재밌는 이야기 응원 댓글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주식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이 열려있는데, 자,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 지금 스마트폰 딱 꺼내셔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QR코드 인증 방법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1대1로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수의 픽은 또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많은 분들이 11시 11분 즈음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역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라고 검색을 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픽에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자, 오늘은 몇 가지의 종목이 올라와 있을지 볼까요?
자, 오늘 네 개가 올라와 있네요. 오늘은 네 가지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명확한 이름 나와 있진 않은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을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 최근에 시장에서 내가 그래도 수익을 봤다,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인증도 좋습니다. 그런 인증 문자라든지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 두 분의 전문가에게 바라는 점,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문자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11시 11분 즈음에 공개될 이 고수의 픽, 오늘 퀴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2번입니다. 2번 앱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앱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 힌트를 먼저 김서은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일단 종목 자체가 코스닥 3만 원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인데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상승을 하려면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코스닥의 흐름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져야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재료로 움직임을 줄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데, 일단 뭐 최근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항체 신약 개발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항체 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일전에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좋다고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그리고 뭐 펩트론 같은 회사들이 이제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의 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장주가 사령탑이 또 교체가 됐어요. 네. 전 세계 존님이란 대표 이사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포부가 좀 눈부셨습니다. 전 세계 1위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항체 신약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쵸.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음 달 10일이죠. 미국 암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암학회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 시장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학술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특정 회사 인정을 받게 되면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해외 시장의 어떤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학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메드팩토라든가 네. 지노맨 컴퍼니라든가 뭐 파멥식 같은 회사들도 있는데 여기 회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기 회사도 지금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항체 신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5, 6월 달에 또 이슈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국내 임상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만 원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만 5천 원 직전 고점 라인이 전고 라인 때인 한 4만 5천 원 라인 때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수익률만 한 40% 이상은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 앱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일단은 지금 뭐 유튜브 댓글에는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셔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앱으로 시작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이영 전문가께서 힌트 좀 더 주실까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앱으로 시작하는 한 종목 더 있는데 두 글자입니다. 뭐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는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을 이제 많이 아실만 한 종목이고 또 이제 옛날에 제약바이오가 한참 이제 흥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한참 흥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잠잠해졌다가 이제 다시 또 한 번쯤 볼만한 이제 잠잠했기 때문에 볼만한 자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카티세포 관련 종목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고 카티세포 치료제 관련주 특히 이제 항암제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항암제라고 하면은 이제 뭐 표적 항암제도 있고 면역 항암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중합체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신약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표적 항암제만 해도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신약이라고 했지만 외국에서는 한 십몇 년 전부터 사실은 표적 항암제가 이미 개발이 돼 있던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저희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암 치료제에 대해서 가장 제일 아는 사람들은 집안에 암 환자가 있는 사람들 제일 잘 압니다. 저희 집안도 그래봤기 때문에 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생각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일단 이쪽 암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이
어쨌든 간 치료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대감이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했을 때 직접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약을 판매를 하려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저 인상 단계에서 오히려 글로벌 회사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끝까지 갔는데 판매를 못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결과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대가 한참 있을 때 이제 바이아웃을 하면서 오히려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수익을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까지 봐서 직접 판매하는 회사보다 안정감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앱으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니까 뭐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그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수의 픽 퀴즈였습니다. 자,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 종목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앞으로 좀 다시 살아나라라고 응원의 메시지, 제약바이오 흥해라 이런 메시지도 좋고요. 두 분의 전문가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좋으니까요. 재밌게 문자 보내주셔서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문자를 주시면 당첨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고수의 픽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고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정답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일단 여기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2차 힌트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종목 상담하고 있는 중간에 두 번째 힌트 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들으시면서 힌트도 얻으시고 종목 상담 힌트까지 잠시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로 종목 상담을 신청하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테니까 내가 그 종목을 왜 샀는지, 뭐가 힘든지 구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훨씬 더 상담을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 지금이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7850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풍국주정을 23,882원, 아마 매수 단가 추가 매수를 하셨겠죠. 23,882원이고 비중이 30%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는 주린인데 신랑이 간곡하게 사자고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라고 일단 거의 사신 가격은 25,000원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때 사셔가지고 물타기라는 가능성이 좀 높고,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이제 그 종목 진단을 방송 끝나고 해드릴 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매수 이유를 같이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종목에 단기 포지션으로 들어간 거랑 장투를 하시려고 들어가신 거랑 또 비중이 이제 작게 들어가신 거 크게 드는 건 다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목, 같은 가격에 들어가시더라도 그런 이제 포지셔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진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일 힘든 게 이런 이제 매수 이유입니다. 주변에서 사라 그래서. 그건 남편이 사라 그래서. 뭐 이제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회사 부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라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그 주가의 이제 등락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일일비한다 사라 그러는데 뭐 자꾸 이제 술자리 가면 샀냐 안 샀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그게 한 제가 봤던 이제 포트로는 마이너스 50% 넘게 손실인데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주변 말 듣고 하시는 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천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내가 계속 이제 빠지면 나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추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내 매매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제 풍국 주정입니다. 주정이라는 거는 이제 주정이 이제 술의 원료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소주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고순도에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돼가지고 시세를 많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소 매출대가 한 37%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고순도 수소를 판매하는 회사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핫할 때가 아니고 이게 최근에 또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친환경 뭐 풍력부터 해가지고 다 움직일 때 조금 더 움직여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차트 보시면 전에 이제 잡아도 바닥권 2만 원에서 만 원대 후반 이 바닥권을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이제 박스권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비중 30%면 이미 많으세요. 한 10%에서 15%면은 한 5% 정도는 더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의 30% 비중은 절대 작은 비중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되 본전가까지 한번 목표가 놓고 보시고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이 반대로 깨진다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손절가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품국 주정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남편분이 간곡하게 사자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영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잘 전달해서 상의를 하셔서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김성현 전문가 상담할 텐데요. 7150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아모텍을 매수하셨네요. 매수가가 34,5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다음 분기까지 계속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현재가가 34,000원대 구간이고요. 34,500원이면 조금 빠진 겁니다. 근데 비중이 이제 20%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확신 있게 매수를 하신 거라고 또한 보여지고요. 네. 회사가 실적이 나날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기업이죠. 지금 현재 이 회사 자체가 이제 휴대폰 사업부 쪽에서 지금 전장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단계고 최근에 또 핫했던 그런 그 시장의 트렌드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어떤 지분 가치가 있는 회사들. 그쵸.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국내 상장이라든가 다 주목을 받는 그런 시장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회사의 관계사인 아무센스라는 회사가 또 기업 공개를 진행을 했고요. 예비심사 승인이 이미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모멘텀으로도 주가가 움직임을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300억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회사는 기업 실적, 앞으로 미래 기대되는 미래 예상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34,500원 선이면은 지금도 어찌 보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이 34,000원 선인데 제 관점에서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상향 흐름을 아주 잘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눌림을 줬다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눌림을 줬다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목표 가격선은 이 5만 원 선 직전 고점대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넘어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이니까 이거는 이 단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보유를 하셔가지고 네. 5만 원대 이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7만 원대까지도 상승 구간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7만 원대까지 중장기 포지션으로 해서 이 종목을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모텍에 대한 해법은 김성현 전문가 알아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중장기로 좀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264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자,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을 매수가 26,200원, 비중은 25%, 2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손실이 너무 심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잘라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너무 큽니다. 전문가님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사실 되게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종목을 워낙 많이 만져보긴 했는데 이제 잘 아는 종목인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제 매매를 해봤던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2년 전에 이 가격대 지금 사신 가격대에 저희 정리한 적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이제 어디였냐면은 이게 슈팅 한번 나온 이후에 슈팅 한번 나온 이후에 눌림만 보고 들어가가지고 단기 한번 먹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대거든요. 26,000대 가격대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계실 거예요.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슈팅을 주면은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오늘 종목도 제약바이오지만 제약바이오를 보는 관점은 하나입니다. 기술력이고 또 뭐 좋은 약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신약을 만드는 회사들 자체도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신약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게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제약사들이 다 성공을 하겠죠.
저희 지금 뭐 그래서 K 백신, K 방역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들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맡고 있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고 뭐 화이자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기술력보다는 주가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저희가 갖고 놀고 던졌을 때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위에 딸려 들어갔다가 잠깐 이제 수익 보려고 딸려 들어갔다가 기술이 좋다고 하니까 끝까지 버텨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제 걱정이 되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학으로 치료제 광과민성 세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암세포에 이제 염색약 같은 걸 주입해가지고 치료해 놓은 다음에 이제 빛을 쐬가지고 암을 사멸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염색약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광섬유를 넣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암을 사멸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관련해서 이제 광역학 기술을 사용해서 좀 암치료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해줬었는데 일단 다행인 거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재미는 없지만 브레이크는 잡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1,000원대를 손절가로 일단 잡으시고 전에 일단 잡아왔던 저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현 구간만 잡아주면은 쌈바닥 한 번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던 뉴스 나왔을 때 올라갔던 구간까지는 일단은 손에 잡히는 가격대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16,000원대라도 되면은 그때 조금 손실을 줄여가지고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성제약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시고 거의 뭐 반절에 손실이 나셨는데 자, 이거 일단은 이영치 전문가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좀 잘 대응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아직까지도 뭐 고민이 해결 안 된다라시면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현 전문가와 8366번님이 주신 문자를 좀 볼까요? 자, 코디엠을 매수하신 분인데, 자, 코디엠을 매수가 4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아, 이 동전주를 매수하셨는데,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입문한 주린이신데, 언니 추천으로 처음 알게 된 이 동전주를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 삼성에 납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하셨는데, 자, 지금 비중을 더 늘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을 더 늘리는 건 좀 위험하고요. 네. 이게 회사 자체가, 코디엠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들도 최근에 뜨긴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보면은 뭐 주력 사업으로 뭐 순항중 체질 개선에 뭐 성공했다, 막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코디엠의 그 주요 지분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지분이 쌍방울이 최대 주주인데 4%밖에 안 돼요. 예, 쌍방울 최대 주주 4%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재무 구조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4년 연속 2016년부터 해서 영업이 계속 적자폭을 네.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이고 올해도 적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 시즌에서 감사 보고 4월 3, 4월에 감사 보고 시즌이잖아요. 이 감사 보고 시즌에 의견 거절이라든가 뭐 한정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이런 감사 보고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래 정지가 될 수밖에 없고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초보이신 분이 항상 이 주가는 저점에 사는 건 좋아요. 저점에 사는 건 좋은데 이 저점에 살 때 그 기업이 저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점에 사셔도 상관이 없는데 회사 자체가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적고 회사 자체가 매출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회사 영업이익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거는 저점이 더 깨질 수도 있는 지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30%는 일단 너무 많고요. 일단 오늘장에 좀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항대가 제가 보는 가점이 350원대 일단 돼요. 지금 현재 340원 선에 이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비중을 좀 많이 줄여 주시고요. 10% 가량으로 좀 줄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네. 추천도 하고 싶지 않고요. 적어도 최소 지분율이 대주 지분율 10%대에서 15%대는 형성이 돼야만 특정 종목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분 이 회사가 좋은데 기업 가치가 좋은데 대주주가 지분이 적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우는 누군가가 다루고 있는 종목이고 이 다루고 있는 종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가격에서 보다는 이건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는 400원대 이상까지 상승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많고 지금 3, 4월 감사보고 시즌에서는 이거는 비중 축소 또는 종목을 현금을 확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 더 좋은 거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뭐 유학양행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시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코디엠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는데요. 8366번님 주린이시고 초보이신데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동전주의고 사실 이게 뭐 아까 뭐 반도체 삼성전자 이야기 하셨지만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게 모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정치 테마 때문에 또 들썩이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초보분들이 하시기엔 또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것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 더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선별을 해보신 다음에 그 종목들을 저희에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한번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디엠에 대한 상상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상담 중에 이제 아까 드렸던 고세픽 퀴즈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또 어떤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영재 전문가, 김성은 전문가의 눈에 확 들어서 당첨이 될지 힌트를 좀 주실까요? 오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는데 어려움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뤄드리지만은 저희 퀴즈를 내드리기 전에 장초에 미리 아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뭐가 됐던가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건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들은 이제 선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오늘 고수의 픽이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정답 맞춰주셔서 종목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 신형 관련된 종목이고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봤을 만한 종목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그 동성제약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2년 전에가 2, 3년 전에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놀기 정말 좋은 때였고 벌써 3, 4년 전이네요. 2, 3년 전이 아니고 그때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실만한 종목이기도 했던 종목 앱으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고 이 종목을 사실 이름 힌트가 너무 쉽습니다. 이미 제가 어떤 힌트를 드리고 있을지 저희 방송의 애청자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네. 차마 이 힌트를 드려야 될지도 조차도 저도 알 것 같아요. 차마 이제 입을 못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그냥 여러분들의 이제 그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두 글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댄스 그룹이죠. 쿵따리 샤바라를 불렀던 이제 그 쿵따리 샤바라 이런 노래를 즉 김상현 전문가 지금 김성현 전문가 와 있지만은 김상현 전문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수가 있나요 그 노래를? 그걸 모릅니다. 저희가 당연히 알 거라고 아시죠? 생각하는 것들 이거 모르신다고요? 모른다고 모르시는 다른 노래인데 그 그룹의 다른 노래인데 그럼요 지금 이거는 이거죠 이거죠 이제 쿵따리 샤바라 이거고 이거는 예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갑자기 비련인가 뭐 그랬던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노래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다 그 음악만 나오면은 이제 그 별밤이나 밤 사이에서 음악 나오면 이제 다 뛰쳐나가고 몸이 들썩이고 이미 전 스피커 앞에 가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든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듀오 그룹이었죠. 그쵸. 두 글자 써주시면 오늘 정답이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 종목과 관련된 또 이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같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많은 분들 저희가 고수의 픽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힌트 거의 다 드렸고 저희가 뭐 마지막 카드로 이 댄스 그룹 이름까지 힌트로 드렸습니다.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재밌는 문자 아까 보내주신 분들이 댄스 그룹과 연관된 이름도 이 에피소드도 좋고요. 아니면 이 종목이 또 제약바이오 종목이니까 제약바이오 좀 힘내라 좀 가자 한번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좋으니까 재밌고 힘낼 수 있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현 전문가와 모아텍을 볼게요. 4309번님께서 모아텍을 매수하셨는데 13,6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무료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너무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런 무료 리딩방 여러분들 막 거기에서 믿고 사시면 안 되는데, 그죠?
무료 리딩 방은 말 그대로 무료. 무료입니다. 네. 왜 무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남한테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13,600원 선까지 거기서 매수를 했다는 거는 이게 더 갈 거라고 이제 그쪽에선 추천했겠지만 실제로는 당하신 겁니다. 이거는. 네. 일단 뭐 모아텍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품절주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해요. 이런 자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 주면 또 상승 또 크게 크게 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또 진입을 하고 더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또 뭐 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스스로한테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이렇게 급등할 때 당시가 보게 되면은 급등 사유가 이유가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회사 자체가 품절주예요. 지금 현재 유통 주식수의 약 85%가 대주주들이 일단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만 유동성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장 유통주식수가 1,400만 주 되는데 실제로 도는 회전율은요 200만 주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진 상폐 이슈 자체가 한 번씩 이렇게 급등, 주가 급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정이라든가 이럴 때 들어갈 종목이 없기 때문에 품절주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리는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당시가 이때 그러한 주가 사유의 급등 이유는 없으므로 이렇게 품절주의 역할로 이제 움직임을 줬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 회사 자체는 실적으로나 보나 뭐 지분율을 보나 아직은 저평가 있는 구간이라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30% 비중은 좀 많긴 하죠. 13,600원에 잡았다는 뜻은 이거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약 9,000원 선 기준으로 여기 가격대를 좀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 구간대가 저는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하셨던 13,600원 가격선까지는 충분히 움직임을 또 줄 수도 있으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4309번님 모아텍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료 리딩방 그런 데에서 좀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좀 시장도 파악을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고수의 픽도 한번 잘 선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저희도 함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영재 전문가와 2837번님이 주셨는데, 이분도 참 큰일입니다. SK 케미칼을 46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이 거기다 40%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거 참, SK 케미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고점 인근에는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거의 뭐 방송하면서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뷰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매매를 할 때 제 개인 매매를 하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준이라는 거를 자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은 뭐냐면 호가창에서 막 올라갈 것 같다, 막 급등한다, 그리고 또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최근에 흐름 좋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뉴스 보고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종목 최고가가 얼마냐면은 46만 7천 원이에요. 네. 7천 원 차이로 지금 고점인데 46만 원대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정고 레벨을 세 번이나 찍었던 소위 말하는 3, 3 패턴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거의 뭐 매도를 해야 될 자리지. 그러니까 통상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점에서 갖고 있다가 여기 차익 시연을 좀 하고 돌파를 확인해야 될 자리인데 여기서 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고 다신 현재 구간에서 일단 전저점 자리는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반등 한번 노려보시고 대신 26만 원까지 깨지면은 추가적 하락할 수 있으니까 손절가 26만 원 잡고 반등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케미칼까지 함께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린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이었고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 에클론이고요. 네.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은 시초가 이제 뭐 저희 항상 시초가니까 3만 800원 매수가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잡고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 전저점에서 바닥 한번 잡고 이제 올라오는 자리니까 이런 종목을 한번 이제 안정적으로 손절가 깨지 않으면 들어가 보겠다, 반등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종목은 에클론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앱클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고 유튜브 댓글에도 오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앱클론 정답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325번님께서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답답행, 앱클론, 바이오주 좀 잘 가라, 대박 좀 나게,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를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분과 거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거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네, 이제 여러분들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대박 날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재테크를 하셔야지 이게 이제 뭐 도박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 날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박을 나시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네. 재테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복리로 수익이 크게 불어나는 게 어느 순간 보이니까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요즘 지지부진하니까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자 주신 것 같은데 1998번님께서도 앱클론이요 정답해 주셨고 제약바이오 다 함께 가자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답답함을 조금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요 위에 6489번님이 앱클론 정답 해주셨고 시장이 참 어려운데 많은 참고가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셔서 감사의 문자도 저희에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3044번님은 정답 저요 앱클론 매수하면 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5% 이하 비중만 재미로 방송은 재미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매일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 대박이다 그러면서 뭐 비중을 실으시면은 나중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열 종목을 쭉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은 종목이 훨씬 더 많아도 기가 막히게 손실 나는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5% 이하 비중만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더 볼까요? 3527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앱클론 영재 전문가님 분명 구준엽 강원래 이야기를 하시겠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라고 하시죠. 이게 아까 힌트를 주시기 전에 1차 힌트를 드릴 때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죠.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현대 가요를 얘기하면서 저희 조용필 선생님이나 서태지와 아이들 H.O.T.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쵸? 이 종목을 얘기할 때 구준혁 강원래를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짚어줘야 될 맥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 기대만큼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뭐 유튜브 댓글에는 클론 이야기 아까 살짝 나올 때 제발 그것만은 하지 않겠지 뭐 이런 댓글들도 좀 올라왔는데 뭐 저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상하시는 거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좀 가더라도 꼭 받으셔가지고 선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고 또 좋은 종목 상담 고수에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